먼저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우리 전남과 영광 곡성 주민들에게 위로를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유명을 달리하신 우리 주민 여러분 그리고 또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민주당이 전남의 피해를 복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 먼저 올립니다. 오늘은 검찰 독재 정권의 위선, 내로남불, 이중잣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궁지에 몰린 윤석열 정권의 유일한 탈출구가 정치 검찰을 동원한 야당 유력 대권 주자 이재명 대표 죽이기냐라고 묻고 싶습니다. 방송 인터뷰에서 김문기를 개인적으로 알았냐라는 앵커의 질문에 사적 관계에 관한 그런 걸 묻는 질문 아닙니까? 그런데 시장 재직 시에는 몰랐다라고 답변한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답변입니다. 수천 명에 달하는 성남시 직원들 중에서 그 중에 한 명에 불과한 그 직원의 보고를 들은 적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한다라고 답변한 것이 왜 허위사실 공표가 되는 것입니까? 정적 김대중 대통령을 그렇게도 죽이려고 현해탄에서 수장하려고 했던 박정희 정권 때의 악몽이 떠오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에 정진석 의원을 통해서 우리 장모는 다른 사람에게 10원 한 푼 손해를 피해를 준 적이 없다라고 한 발언이 당시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왕자를 손에 새겨서 그렇게 방송에 나와서 무속에 의존한다는 의혹이 제기가 되자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라는 발언을 버젓이 하고 무속 의혹을 가라앉히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자신의 논문 표절 의혹으로 선거에서 위기에 처하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저는 내조에만 힘쓰고 부인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라고 대국민 사과 쇼를 했습니다. 장모는 한 푼 손에 남에게 피해 준 적 없다라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주가 조작에 가담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만 보고 나왔다라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 그러나 사실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장모는 장고 증명서 위조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쳤습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에 전주로서 적어도 가담을 했고 또 장모와 함께 23억에 가까운 금액의 이익을 취했다는 것이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김건희 여사 내조에 충실하겠다고 해놓고는 지금은 사실상 권력 실세로서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 부부가 당선을 위해서 선거 때 위기에 몰렸을 때 이렇게 뻔한 거짓말을 했다면 그것이야말로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겠습니까? 검찰은 적어도 형식적인 균형이라도 갖추려면 지금이라도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서 실제로 구약 성경 다 외우는지 확인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당 대표는 없는 제도 만들어서 망신주기식 수사에다가 법정 연금까지 하는 검찰입니다. 재판정에 계속 세워서 정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 대통령은 그런데 있는 제도 덮어서 면죄부를 주고 수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검찰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정치 검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검찰 못 믿겠다, 특검하자,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검찰개혁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의 검찰개혁을 자초하는 것은 다름 아닌 정치 검찰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라고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 부부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